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네, 지금은 평범한 토요일 점심시간이고요. 네, 저희 학원은 지금 휴원을 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도 온라인 강의 촬영, 그리고 뭐 김치 판매 이것저것 할 일이 있어서 학원에는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주문 많아 오늘? 자, 아내가 LA 갈비 세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용기에다가는 양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양념을 하고 포장을 할 수 있는 실린기를 주문을 했어요. 아유, 아니 근데 왜 꽃을 냉장고에 넣어놔? 오래 있어. 2주. 네, 이거 결혼기념일 때 선물한 꽃인데 2주일 정도 오래오래 두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해요. 임! 네? 점심에는 내가 떡볶이 해줄게. 좋아요. 네, 방금 전에 한인만 네, 뚝이네 분식집 국물떡볶이 2인분에 4달러이고요 네, 레시피대로 해도 되지만 뭔가 조금 밋밋할 것 같아서 네, 여러가지 넣어서 한번 제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먼저 떡을 좀 깨끗하게 헹구어 두었습니다. 식용유가 없어서 참기름으로 그냥 만두를 하려고 해요. 와, 그리고 동봉대에 있는 건조 어묵. 건조 어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묵이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국물 떡볶이 소스가 두 개인데 저는 하나만 쓰고요. 다른 재료들을 좀 섞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고기 쌈과 함께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었던 불닭 소스를 여기 떡볶이에 넣어 볼게요. 확실히 불닭 소스를 넣으니까 그 특유의 향이 나요. 고소한 향. 그리고 짜파게티 스프도 반 정도 넣어줍니다. 제가 막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서 봤어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숨겨진 맛의 비결 쌈장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김치찌개나 뭐 이런 다른 요리에다 쌈장을 넣어도 맛을 더 가미해 준다고 들었어요. 간을 좀 볼게요. 괜찮은데요? 되게 진한 맛이 나는 떡볶이에요. 네, 이게 퍼질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짜장, 불닭, 떡볶이. 맛의 비결 쌈장을 조금 추가했고요. 네, 과연 저희 아내가 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내가 만든 떡볶이야. 수고했어. 한번 먹어보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리고 무엇을 넣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좋아요. 맛있다. 그래? 응. 예. 매콤하고 좋아해. 뭐 넣을게? 간장.
땡. 아마신 먹어도 돼? 어때? 매운 것이 맛있어. 고추장. 땡. 소스. 땡. 모르는데요. 몰라. 안 말해도 돼. 떡볶이. 진짜 맛있어. 진짜? 응. 근데 안에는 이거를 뭘 넣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불닭 소스. 그래? 참기름. 몰라. 짜파게티 스프. 짬뽕이야, 짬뽕. 쌈장 두 숟가락. 에? 전혀 모르겠어? 아, 왜 모르겠어. 그래? 전혀 하나도 못 맞춰. 이게 맛있지? 아니야. 아, 맵다. 이게 한국 식품점에서 3달러에 사온 김밥입니다. 불닭 소스가 처음엔 괜찮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매워져요. 김밥이랑 같이 먹어야겠어. 땀 좀 봐봐. 그래도 아내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좋아. 물론 해주는 거 다 맛있지. 엊그저께도 김치 만들 때 이게 북엇국 라면을 끓여줬거든요. 김치 만들 때 맛있어. 근데 진짜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넣었는데 맛있어. 맛있게 됐다니 진짜 못 맞춰 뭐가 넣었는지. 이게 다른 재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불닭 소스 한번 넣어서 떡볶이 만들어 보세요. 맛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이런 거 파는 거 어때? 어때? 떡볶이 좋아하지? 응, 좋아해. 점점 좋아졌어. 너무 뜨끈한 거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식품 많이 알아. 뭐 카페또, 막심, 라면, 김, 떡볶이 다 알아? 응. 고객들이 물어본다고? 떡이 더 부드러우면 더 좋아. 아, 떡이 좀 더 부드러우면? 좀 그렇다. 만두 먹어? 만두? 처음에 안 배운데 점점 더 땀이 막.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아내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맛있어. 다시 해줘요. 나도 어쩌면 엄청 못했어.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그리고 생방송에서 만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아, 불닭 소스는 반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은 매운 건 못 먹는 거네. 아. 그 정도는 맛있어. 오케이, 인사. 자, 바이바이. 엄. 아, 매워.